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직업 교육을 담당하게 될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대구 세명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통합해 정신지체 학생 14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카페처럼 꾸민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2주째 계절학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고 조리와 공예 등 다양한 직업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겁낼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선생님 돌릴게. 알겠지? 이거 놓치면 뭐.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반 학교의 통합반 학생들까지 직업 교육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다 받아주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50% 정도 뭐 자격증 반이라든지 또 직업을 충분히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직업 교육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의 장애인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긍정적이어서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학교 규모로 보면 한 200여 명의 학생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직업 중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좀 소규모의 창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장애 학생은 늘어나고 있어 전문 장애인 직업 교육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